아까 전에 완전 갈아엎는 날 하셨는데 진짜 갈아엎으셨는데 안녕하세요, 한서준이 되고 싶은 1번 남입니다. 안녕하세요, 한서준 짱팬 2번 남입니다. 안녕하세요, 화장 전도 여신강님 1번녀입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아, 안 해요. 아, 죄송해요. 말 바꿔서 다시. 화장 전후 모두 매력적인 2번녀입니다.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3번녀입니다. 청순에서 섹시까지 4번녀입니다. 오늘의 컨셉은 고딩 성형 메이크업 편이라 해서 강태리 같이 반발 잘 어울리는 귀여우신 제니, 블랙핑크 제니. 제니. 성강이야. 흠잡을 데가 없어요. 눈빛이 섹시한 서강준 좋아합니다. 오도원님처럼 무쌍이 잘 어울리는 분. 김우빈님처럼 동룡상인. 오, 김우빈. 저 김우빈 엄청 좋아해요. 닮으셨어요. 어, 제가. 왜 안 보고 있어요? 자세히 보니까 가장 이쁘시더라고요. 저는 일단 눈을 지금 무쌍이잖아요. 유쌍으로 만들 겁니다. 모든 걸 싹 다 갈아엎어야 돼. 일단 눈이 두 배로 커지고 세 보이게 아무도 못 건들게. 흔드시고 계시는 건 사인펜 아니에요? 아이라이너요. 어. 붓으로 뭐 하는 거예요? 쉐딩 턱 치고 있어요. 얼굴 소멸 마법. 얼굴이 되게 코딱지만 해지실 것 같아요. 아이는 똑같아요. 살짝 여기가 살짝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. 달라지신 게 눈 빼고는 없는 것 같아. 턱도 쳤고 블러셔로 약간 얼굴 생기 넣고 코도 더 오똑하게 세웠어요. 아까 전에 완전 갈아엎는 날 하셨는데 진짜 갈아엎으셨는데 완벽하신 것 같아요. 홍대 같은 데 가면 낚시크 하신 여성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메이크업 하신 것 같아. 여자친구가 데이트할 때 저렇게 하고 오면 어떨 것 같아요?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. 평소에 밖에 나갈 때 그렇게 화장하세요?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파티 메이크업으로. 어, 저 파티 엄청 좋아하는데. 살짝 4번 분 보다가 보니까 학생답게 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. 어떤 메이크업 화장하셨어요? 토너랑 수분크림. 그거 아니었어요? 네. 피부랑 가져온 것만 하려고 했어요. 물 필요하세요? 네, 필요해요. 아니요, 전 이걸로 해서. 눈썹 깎인데 여기만 살짝 해가지고 되게 아프실 것 같은데? 하나도 안 아픈데. 신기해. 눈썹 좀만 여기 다듬었으면 좋겠네. 다듬는 법을 몰라서 아무나 하면. 너가 가운데 하고 내가 옆쪽. 어, 좋아 좋아. 꼬집을까 봐 무섭다. 꼬집어도 돼. 오, 섹시하신데? 너무 심한데? 마데카솔 발라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딱 한 번만 립밤 좀 바를게요. 아, 네네. 입술이 너무 터가지고. 퍼프도 없으시죠? 네. 네. 이쁘세요. 영혼 하나도 없는.
이쁘세요. 어디가 이쁘세요? 눈이요. 동그랗게 크셔가지고. 그런가? 째졌다고 생각했는데. 째시면서 커. 어때요? 누구 닮았는데 누구지 모르겠어요. 저 래퍼 이영준님 닮았던. 아 맞아요. 네 맞아요. 약간. 네. 멀리서 온 거랑 좀 다르네요. 다정해 보여요. 건들면 한 대 때릴 것 같아요. 눈만 보면 진짜 거의 한 수준이거든요. 아니 물론 제가 봤을 때. 약간 화장하면서 든 생각인데 제규어 있잖아요.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. 아 사귀네요 사귀네. 너무 잘생겼어요. 많이 잘생기셨어요. 평소보다 두 배는 더 만족합니다. 천 배 만족합니다. 아까보다 젊어지신 느낌. 아 원래 몇 살로 봤는데 25? 지금은 17살. 17살. 헤어라운드로 가기 전에 같이 앉을 여성분을 바꾸고 싶은 생각 있나요? 바꿔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할래? 어. 저기랑 좀 또 다른 느낌이네요. 저기는 좀 밝고 그다음에 여기는 좀 음침한 느낌. 머리에 브릿지를 넣으셔가지고. 아 이거 붙임머리 한 거예요. 아 그렇구나. 단발로 했는데? 제가 단발 좋아한다 했어요. 아 진짜 이거나? 일반 남. 저는 긴 머리가 좀 더. 앞에 컬이 되게 잘 들어가서 임주경 닮았어요. 억지 아니에요. 컬은 되게 잘 넣으셨는데 개인적으로 직모 그러니까 나랑 안 어울린다? 아. 아니요 그건 아니었는데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. 지금도 충분히 이쁘세요. 얼굴에 맞게 잘 하신 것 같아요. 살짝 끝에 컬이 들어간 게 좀 아쉬워요. 하복 입었을 때 컬이 더 어울릴 겁니다. 기대할게요. 머리를 뭔가 묶으니까 귀여운 느낌이 나세요. 약간 센 이미지는 사라졌어요. 사라졌어요? 네. 이런 사람 되게 동의하세요? 아니요. 세신. 혹시 궁금한 적 있으세요? 남성분들 여성분들한테? 그 사람 가니까 좋아요? 그 사람이라니. 나쁘지 않네요? 아, 되게 다정하신데요. 자연스럽게 고데기 살짝만 넣어서. 네, 부탁드립니다. 네. 처음 해봐요. 좀 무섭네요. 잘 해드릴게요. 네. 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죠? 아, 네, 괜찮아요. 다시 펴드릴까요? 일단 네. 하고. 아, 오케이, 네. 오케이. 혹시 좀 잡아주세요. 머리를 이제 고데기를 하는데 고정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좀 잡아달라고. 평소에 본인 할 거 없어요? 동생을 부르죠. 어,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. 진짜 머리 한 거 맞아요? 네.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. 빗어줄까요? 네네. 살짝 조련받는 느낌. 어때요? 오! 잘생겨졌냐? 아 이제 다시 이제 깜머리로 바꾸겠습니다. 잡아주세요. 인간 집게. 핀 있는데. 개꿀팁. 오. 편하다. 머리를 까기에는 너무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. 까지 말까요? 그냥 하지 마. 맨 처음 머리랑 똑같은 것 같은데. 그냥 꽂히는 대로. 저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. 다들 이쁘셔서. 하나, 둘, 셋. 귀여운 사람을 좋아하거든요. 머리를 묶으신 게 제 이상형이랑 좀 잘 맞아서. 살쾡이상 같은 느낌을 좋아해서. 되게 얼굴도 작고 제 이상형에 가까웠어요. 웃는 게 이쁘셔서 골랐어요. 이번 영화와 이번 영화는
안 됐어요. 왜 안 골랐어요? 왜 안 골랐어요? 이쁘신 것보다 전 귀여운 걸 더 좋아해요. 아... 3번 분이 좀 더 제 이상형에 가까웠어요. 저는 경기도에 사는 19살 이하린이라고 해요.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 유윤미라고 해요.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? 이쁘세요? 몇 도 변하신 것 같아요? 한... 360도? 곰팡이 완전 있으셨어가지고 90도? 그것도 많이 변한... 끝나고 밥이나... 아, 좋죠. 기대되시나요? 궁금해요, 사복 뭐 입으셨을지. 댄서, 모델, 그리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정민지입니다. 모델 준비 중인 정민승이라고 합니다. 제가 그렇게 살쾡이 닮았나요? 교복 입었을 때보다 더 닮은 것 같아요. 코로나 끝나면 파티 한번 가요. 좋아요. 앞에서 막 연애질 하는 거 보니까 더 슬프네요. 안녕하세요. 틱톡 양유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북미에서 올라온 댄스 취미로 하고 박재민이라고 합니다. 우리 동갑인가요? 19. 저도 19. 빨리 웃긴 했죠, 그게? 맞아. 그래. 네. 그래. 그래. 이상님 얼마나 반갑습니까? 99%. 1% 늘렸어요? 단발. 저는 한 80%? 50% 빠졌네요. 웃는 게 또 이쁘셔서 이상형에 가까웠다고 생각했어요. 80% 추한 거다? 네, 후하다고 생각해요. 고마워. 춤 한번 쳐주시면 안 돼요? 한번 할까요? 좀 올라간 거 같아요. 한 90%. 고마워. 혹시 배고파요? 저요? 네, 많이. 옆에서 자꾸 꼬르륵거리시길래 밥 안 먹고 왔어요? 밥을 원래는 먹고 왔는데 조금씩 많이 먹는 스타일이라서. 아. 오! 저도요. 조금씩 많이 먹는 스타일. 찔러서 왜 찔러봤어요? 네? 찔러본 게 아니라 쳐다본 건데. 1번 남니 울프컷 아니에요? 네, 지금 울프컷. 제 울프컷 어떠세요? 근데 약간 숱 덧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울프컷을 좋아해가지고 괜찮은데 잘 어울리세요. 감사합니다.